오늘 앱진 주요 월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스타필드 레딧입니다. 베데스다는 스타필드로 거의 10억 달러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웹진 인사이더 게이밍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베데스다는 스타필드가 출시하면 대박을 칠 거라 알고 있었고 예상 매출이 그걸 보여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대규모 엑스박스 내부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문서로 드러난 바 베데스다는 스타필드 하나로만 약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4년에 걸친 추정치입니다. 첫 해에는 6억 달러, 2년차에는 2억 1,500만 달러, 3년차와 4년차에는 각각 5천만 달러, 3,500만 달러를 벌 거라 예상했군요. MS가 발표한 바 현재 스타필드는 1,000만 플레이어를 넘겼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베데스다가 그 예상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1,000만 플레이어 중 절반만 $70짜리 본편 게임을 샀어도 3억 5천만 달러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사후 지원과 디럭스 에디션까지 고려하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네요. 이 기사를 토론한 스타필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스타필드의 최대 이득은 숨겨져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스타필드를 플레이하는 가장 싼 방법이 게임 패스이기 때문에 새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을지 궁금하다네요. 다시 스타필드 레딧입니다. 스타필드 행성 탐험은 베데스다가 미친 듯이 넙하기 전엔 훨씬 더 가혹했다고 토드 하워드가 말하다. 웹진 게임스 레이더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토드 하워드가 유튜브 채널 아카데미 오브 인터랙티브 아츠 앤 사이언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하워드는 스타필드 개발 관련 많은 걸 이야기했고요. 게임 안에서 한때 행성이 생존하기 훨씬 어려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게임 속 환경 데미지가 행성이나 내 우주복에 영향을 줬고 방사능이든 온도든 특정 환경 효과에는 저항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즉 스타필드에는 꽤나 복잡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실 매우 가혹할 정도로요. 하워드가 말하는 바 그건 플레이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시스템이라 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진은 최초 시스템을 미친 듯이 너프했죠. 플레이어를 너무 처벌하는 대신 행성의 대기 조건 때문에 생기는 상태 이상을 그저 풍미를 더해주는 것 정도로만 설계했습니다. 강도를 낮추면 게임 플레이 시스템보다는 화면에 더 풍미를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다같이 강도를 낮추자고 동의했다네요. 하워드에 의하면 개발팀은 원래 플레이어가 여러 우주복을 활용해야 하는 RPG를 원했습니다. 고방사능 지대용 우주복 따로, 차가운 행성용 우주복 따로 필요한 게임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스타필드 플레이어는 그런 시스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비전이 흥미롭게 들린다면 걱정하지 말라네요. 하워드가 그 요소는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말했으니까요. 하워드 인터뷰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스타필드 아이디어를 2013년에 갖고 있었고 폴아웃 4 개발 중간에 그걸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하워드는 그때 다음에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베데스다 모회사인 제니맥스 미디어 공동 창립자 로버트 알트만을 찾아갔습니다. 하워드는 스타필드라 이름을 먼저 상표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그에게 스타필드를 제안했습니다. 하워드는 스타필드라 이름을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쓸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도 스타필드란 게임이 개발된다는 걸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상표 출원 소식이 금방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너프 후에도 현 스타필드 시스템은 약간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부식성 가스가 내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내 우주복이 온전하다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할 테고 손상됐다면 바로 죽어야 하는 걸 텐데 말이죠. 유저 다크도 화성을 돌아다닐 때 내 가장 큰 불만도 그거였다 말했습니다. 내 우주복이 완전히 밀봉돼 있고 환경을 차단시켜주고 있는데 대체 왜 모래폭풍이 폐에 데미지를 주는지 욕이 나왔다네요. 유저 렐러번트는 왜 진공상태에서 은신을 시도했을 때 내 방어구가 소음을 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게 말이 안 된다면서요. 우주에선 누구도 내 비명을 들을 수 없지만 그들은 내 방어구 소리는 들을 수 있다네요. 유저 DA는 최초 시스템이 게임 내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스카이림 플레이는 생존 모드인 프로스트폴 모드를 깔고 최고 난이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혹한 환경 생존 시스템이야말로 딱인 것 같다면서요. 베데스다가 많은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그 시스템을 밀어붙이지 않은 건 이해합니다. 다만 코드는 그대로 남아있어 모더들이 그걸 갖고 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네요. 유저 터크는 스타필드에는
하드코어 서바이벌 모드가 간절히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게임 스팟입니다. 스타필드 적 우주선은 너무 똑똑해서 베데스다는 그걸 정말 멍청하게 바꿔야 했다. 토드 아웃 인터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적 우주선 AI를 크게 너프해야 했다 말한 부분입니다. 하워드는 똑똑한 우주전투 AI를 만드는 건 쉬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해도 너무 잘했습니다. 마치 전투가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았죠. 그래서 개발팀은 AI를 정말 멍청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AI가 비행도 하고 회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 플레이어 한동안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날 쏴 식으로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볼 수 있는 AI 도구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제가 부스트를 쓰네 나도 할 수 있겠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적 AI는 우주 전투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 퍼즐 조각 중 하나였고요. AI 메카닉을 비디오 게임에 제대로 구현하는 건 악명 높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고 하워드는 설명했습니다. 하워드가 영감을 받은 게임은 FTL과 옛 맥 워리어 작품들인데요. 그는 그 게임에 있는 메카닉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주에서 잠시 멈출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싶었다네요. 스타필드 레딧입니다. 스타필드는 출시 버전과 매우 다른 게임이었고 개발 과정에서 꽤나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 포스트는 스타필드 레딧에서 11,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5일 전에 올라온 한 유저의 추론 포스트인데요. 어제 토드 하워드의 인터뷰 발언이 알려지고 난 후 새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원, 헬륨3로부터 시작해봅시다. 스타필드에서는 개발 도중 연료에 관해 매우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 하워드가 말한 바 게임 초기 버전에선 행성계 사회를 점프할 때 연료가 소모됐습니다. 그 시스템은 바뀌어 더는 우주 여행에 연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요소는 게임의 흔적 기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총 연료량이 게임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한 번에 행성 점프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결정하니까요. 하지만 그냥 두 번에 나눠 점프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저 의미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예 게임 안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그만이었겠지만 어쨌든 게임 안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점프에 연료가 소모됐다면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됐을지 상상해봅시다. 스타필드에서 도시와 상인은 모두 스타맵 비교적 왼쪽 측면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 밀집된 행성계 사이를 점프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그냥 상인에게 헬륨3를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스타맵 오른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른쪽으로 몇 번만 점프해도 재급유가 필요해지고 그곳에 네온 같은 문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상인 외에 헬륨3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전초기지에 있습니다. 스타필드에서 전초기지는 보통 의미 없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전초기지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흔적 기관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스타필드 오리지널 버전에서 플레이어는 스타맵에 더 깊숙이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바로 헬륨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플레이어는 전초기지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건 다시 행성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원을 위해 외계 생물들도 사냥해야 하고 흥미로운 지점을 찾아 루팅도 해야 하고 광물 채굴도 해야 하고 정착민 상인을 만나면 갓 엠퍼러도 찬양해줘야 하죠. 이 버전의 스타필드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은 훨씬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특정 행성들에 훨씬 애착을 갖게 됩니다. 더 먼 행성계로 천천히 진출하려면 그 과정에서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출시 버전에서는 그저 행성을 골라 찍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스템이 아무 상관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버전에서는 매우 상관 있었던 겁니다. 스타필드에서 무의미하다 여겨지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환경 위험 요소라는 것에 거의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아무도 이 시스템을 이해 못하고 있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남아있는 흔적 기관들을 보면 이건 역시 개발 과정에서 크게 바뀐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료를 얻기 위해 행성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만 했던 이전 버전에서는 환경 위험도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즉 스타필드는 원래는 생존 게임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겁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 모습이 어땠을지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도에 달하는 행성에 충분한 열 보호 장치 없이 걸어 나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겠죠. 감염 역시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문제였을 겁니다. 플레이어는 야생 동물, 해적, 현상금 사냥꾼뿐 아니라 환경 그 자체하고도 싸워야 했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우주복과 보호 장비를 갖추는 게 중요했을 거고, 플레이어가 여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선 그런 난관을 극복해야 했을 겁니다. 이 원래 버전의 스타필드는 느리게 진행됐을 겁니다. 알려진 행성계의 끝까지 도달하는 건 하나의 도전이었을 겁니다. 원래 버전의 게임은 훨씬 더 생존 중심 게임이었기 때문에 때로 굼뜨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행성, 흥미로운 지점, 전초기지 모두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새 행성계에 도달하는 일은 성취감을 줬을 겁니다.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우린 도전들을 극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지루하고 화가 나는 게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었을지 글쓴이는 모르겠다네요. 중요한 건 스타필드는 한때 매우 다른 게임이었고 개발진이 감행한 변화가 전체 경험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개발 후반부에나 이뤄졌기 때문에 그들은 새 형태로 게임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즉 흔적 기관이 남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스타필드에 만들어지다 만 시스템들은 원래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 출시 버전에서 스타필드 행성들은 반복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 우린 원래 의도된 방식으로 그걸 플레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린 모두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플레이하듯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네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다양한 질환 상태와 그걸 경감시켜주는 아이템들의 존재도 꽤나 이상하다 말했습니다. 롱 다크와 같은 진정한 생존 시스템 하에서는 그 아이템들이 고통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베데스다가 스타필드를 이렇게 출시한 걸 이해하지만 동시에 연료, 탱커, 조난신호, 끔찍한 행성에서의 고난이 있는 그런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다네요. 유저 레보는 심지어 로딩 스크린 중에 헬륨3 전초기지를 건설해 연료를 재충전하라는 힌트도 있다 말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멋진데? 잠깐 이 게임에선 재구비가 필요 없는데 뭔 소리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포스트를 보고 나니 그런 힌트가 왜 있었는지 이해됐다네요. 유저 해피는 이 포스트는 정말 큰 통찰을 준다며 덕분에 스타필드의 다른 요소들도 설명된다 말했습니다. 일 스킬의 상당수가 꼭 필요한 기능이라기보다 편의성 기능으로 느껴지는 게 설명됩니다. 전초기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말았다면 더 많은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스킬을 누가 신경쓸까요? 상품 제조 역시 그걸 그저 연구 프로젝트에 집어넣는 게 전부고 그냥 상인에게 사는 게 훨씬 쉬운 상황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우주 역학 기술 전체도 연료 탱크가 충분히 커진 시점부터는 무의미합니다. 이 시스템도 탐험에서 연료 부족이 중요한 메카닉이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3. 스캐닝과 천체 물리학 기술도 드디어 설명됩니다. 행성 궤도에 있을 때 행성을 스캐닝하는 것, 행성계 내 모든 행성을 스캐닝하는 것, 약간의 점프 거리에 있는 행성을 스캐닝하는 것 모두 더 먼 행성으로 진출하려면 자원이 필요하고 그 자원을 모아야 한다 생각하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버전에서 그건 그저 편의성 요소일 뿐이거나 각 뉴게임 플러스 시 경험치를 위해 생각 없이 클릭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4. 헬륨3가 온 사방에 존재하는 것도 설명됩니다. 기본적으로 탐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성계에 존재하죠. 5. 전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모든 환경과 회복 스킬도 이제 이해됩니다. 정착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환경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환경 손상에 저항하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건 모두 값진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젠 그저 시간 절약 요소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질병이나 부상도 대부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별 역할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나으니까요. 6. 가끔씩 웃긴 용도 말고는 현 출시 버전에서 외계 사회학 스킬이 무의미한 것도 설명됩니다. 7. 현 버전에서 동물학과 식물학 스킬, 전초기지에서의 농사 짓기가 아무 매력이 없는 것도 설명됩니다. 현 시스템 하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스킬들인 겁니다. 물론 원하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메뉴를 열고 자원, 식량, 보조품을 사는 게 훨씬 쉽죠. 현 버전에서는 정착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체 생존해야 하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하는 압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좀 실망스러우며 부디 베데스다가 그 잘라낸 디자인 요소들을
언젠가 추가하기를 바란다네요. 그건 동쪽 우주로 천천히 확장하는 일을 정말 재밌는 경험으로 바꾸어 놓을 거라는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 냈습니다.